안녕하세요. 오늘은 민들레 뿌리차 만들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우리가 민들레라고 하면은 너무나 해서 잡초라고 생각하지만 수세기 동안 전통의학에서 사용되어져 있는 약초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. 특별히 민들레에는 미네랄과 바이타민 A, C, K 그리고 E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특별히 그 뿌리에는 탄수화물과 이눌린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답니다. 지금부터 제가 그 민들레를 채취를 해 보겠습니다. 콧삽을 이용해서 저는 이용해서 이 민들레를 캐 보겠습니다. 특별히 이 민들레 채취는 공해가 없는 곳에서 하셔야 합니다. 민들레는 살충제와 중금속을 쉽게 흡수하고 다른 그 유해 물질을 굉장히 쉽게 그 흡수를 한다고 합니다. 또한 민들레는 그 잠재적으로 건강상에 굉장히 많은 이점이 있긴 하지만 약간의 또 부작용도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그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 되면은 그 의사 선생님한테 살짝 물어보세요. 이 민들레는 제가 거의 한 4년, 5년 정도 뒀다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보여주려고 이렇게 캤는데 저는 이제 뿌리는 민들레 그 커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꽃은 제가 그 민들레 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잎은 제가 그 민들레 김치를 담아서 이제 아주 맛있게 먹어요.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수세미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이 뿌리를 이렇게 씻었어요. 그런데 이제 이 뿌리가 이렇게 무처럼 매끈한 게 아니고 울퉁불퉁하니까 그 사이에 있는 흙을 잘 이렇게 제거해 주세요. 그래서 저는 그 철수세미로 이렇게 문질러서 제가 이렇게 그 다 깨끗하게 이렇게 씻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또 이 잎을 사용해서 약간 데쳐가지고 이렇게 그 참기름을 넣고 또 무쳐 먹어도 굉장히 맛있어요. 그 다음에 다 자른 그 뿌리를 이렇게 그 좀 잘 자라게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말릴 때와 그 다음에 이제 볶을 때 거의 그 비슷한 그 사이즈이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말려주고 또 볶을 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. 그래서 자, 지금부터 이제 잘게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썰었잖아요. 이걸 이제 그 건조기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세요.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제가 그러니까 저 유튜브 다른 걸 보면은 저는 항상 이거 말리는 것을 그 사람의 몸의 온도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화씨 95도 섭씨 36도에서 6시간 동안 이렇게 말려주시면은 굉장히 이렇게 만족할 만큼 굉장히 잘 말라요. 사이트 3개를 제가 이렇게 걸어놨는데 혹시 그 여러분들이 그 거기를 이렇게 보면은 민들레 뿌리를 복용락이 얼마만큼이고 어떻게 먹고 어떤 사람에는 먹지 말고 이런 것들을 그 닥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거를 많이 해놨어요. 그래서 꼭 한번 보세요. 자, 이거 6시간 말린 민들레 뿌리예요. 근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지 않고 이렇게 잘 말랐습니다. 이제 이렇게 잘 말리는 것을 이제 제가 이렇게 볶아가지고 한번 차를 만들 건데 이 볶는 이 용기가 좀 짙으니까 조금 이렇게 잘 볶아지고 참 좋았습니다. 근데 만약에 없으셔도 이렇게 냄비에다 볶으셔도 될 것 같고 프라이팬 이거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볶는데 커피빈 보셨잖아요. 그 색깔 정도 날 때까지 열심히 저으셔가지고 이렇게 볶으시면은 됩니다.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불 위에서 한번 이렇게 볶아보겠습니다. 자주 잘 저어주세요. 잘 저어주면은 이제 색깔들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잖아요.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커피빈 정도의 색깔이구나. 있을 경우에 내리실 때고 또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많이 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 좀 덜 하셔도 전혀 무관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거 다 된 것을
일단 식히셔야 돼요.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이 정도 그 식힌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 믹서에다가 제가 한번 갈아보겠습니다. 사실 이 믹서가 원수는 좀 믹서예요. 이제 이걸 할 때 굉장히 크게 곱게 가르셔도 되고 나는 그런 것보다는 좀 되겠다고 덜 가르셔도 되는데 일단 가는 게 이렇게 가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한 이 정도 갈아서 병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해요. 유리병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해가지고 거의 1년 내내 이제 매년 저는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먹습니다. 그러면 제가 이제 일단 만들었으니까 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이 티는 이게 티백 이거 많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저는 좀 긴 티백에다가 이거를 이제 만드는데 한 1 티스푼 그러니까 이 커피 수저 있잖아요. 그걸 딱 한 수저를 넣고 12온즈 컵 12온즈가 몇 리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12온즈 그러니까 보통 이게 물컵 있잖아요. 물컵에다가 넣고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끓인 물 물을 이렇게 한 90도 정도 되는 완전히 끓인 100도잖아요. 그래서 한 90도 정도 되는 물을 넣고 이렇게 끓여서 4분에서 5분 정도 저는 한 5분 정도를 주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드시면 돼요. 근데 이제 여기에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우유도 넣어서 먹기도 하고 또 어떤 그 해프앤해프 이런 것도 넣어서 먹기도 하고 그래요. 이거 다 잘 된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하셔가지고 먹고 저는 이제 이거 지금 티백 꺼냈잖아요. 또 먹고 또 티백 넣고 또 물 넣고 해서 한 5번 정도의 물을 이렇게 더 넣어서 저는 계속 우려 먹는다 그러죠. 그래서 계속 큰 컵에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먹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